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문화원 문화재활용팀 92년생 이지은입니다. 지금 문화재활용팀이라는 곳에서 문화재 야행을 최근에 잘 마쳤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 문화재 관련된 일들? 아니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왔고요. 강원도의 자연이 좋아서, 그리고 특히 강릉 바다가 좋아서 이사를 왔고, 여기서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문화예술 쪽으로 운이 좋게 감사하게 이제 기회가 닿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오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3년 차입니다. 2020년도에 왔어요. 저는 감사하게 이제 문화예술 쪽 일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아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회가 있다면 일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문화예술 쪽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다를 바로 보러 갈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가 정말 청정하고 맑습니다. 아무래도 그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회사도 거의 없고, 서비스업이나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무직 쪽이나 거의 이제 회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정착하시기에는 자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릉에 처음 이사를 와서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 많이 놀러 오셨어요. 에어비앤비처럼. 근데 오셔서 되게 즐겁고 행복해서 자기도 이사를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사 오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러면서 어떤 일자리를 잡아야 되나 찾아보다가 거기서 거의 이제 더 진척되지 않고 이사를 못 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바다와 산, 이게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보고 즐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또 오히려 아이를 낳고 정착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처음 생각해봤어요. 공평은 좀 많이 들어봤지만 공정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서 쉽사리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공정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슬픔을 넘어선 분노가 있고요.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어른이, 어떤 모습의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일단 관광객으로 시작을 하면서 는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현지에서 살면서 그 현지인들과 어우러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현지인분들이 오픈마인드고, 그리고 뭐 이주해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친해지려고 하더라도 이미 이곳에서 정착된 분위기나 그런 일 스타일이나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녹아들어서 함께한다? 이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제 경험으로는 좀 더 경직되고 수직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릉 토박이 분들이 강원도민 일보를 정말 많이 읽으세요. 그 출근해서 보통 서울에서는 팀장님들이 그 네이버 들어가서 인터넷 뉴스를 보신다면 여기는 인터넷 들어가서 강원도민일보를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뭐 전국에 그 지자체 신문들이 다 있지만, 부산은 부산일보 있고 다 있지만 강원도에서 또 강원도민일보를 읽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또 그게 좀 강원도민일보의 큰 힘이고 그리고 좀 더 밝은 비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강원도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